알렉스는 문을 열자 화상까지 입지만 포기하지 않고 문을 열 공리를 합니다. 한편 What can you get here? I think there's a fire in my basement. Now did you say it's in the basement? Is the door closed? What? I don't know. Why? Don't open the door. It can explode with the oxygen. What? 폭발이라는 말에 정신없이 알렉스에게 달려가는 엄마. 일촉즉발의 위기상. 과연 두 사람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 문을 열자마자 작업실 안에서 거대한 분기둥이 솟구칩니다. 알렉스를 집어삼키고 물기를 순식간에 옮겨버려 집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것. 도대체 왜 다 거진 줄로만 알았던 도시가 폭발로 이어진 것일까요? 2층 같은 밀폐 공간에서 불이 나면 불이 연소되는데 필요한 산소가 줄어들어 불은 점점 작아지게 되지만 그 내부는 가연성 가스와 일산화탄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문을 열어 산소가 유입되면 내부의 가스가 산소와 결합하여 순식간에 팽창해 출입문을 통해 폭발하게 됩니다. 그 위력은 초속 15m의 속력과 섭씨 1100도의 온도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소방관 살인 현상으로 불리는 일명 백드래프트 현상으로 알렉스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하실에서는 이 현상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우선 지하실 문의 손잡이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고 또한 연기가 문틈으로 빨려 들어갔던 증상이 바로 백드래프트의 징후를 암시했던 것. 하지만 이런 징후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문을 열어 산소를 공급한 알렉스의 행동이 이런 비극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우선 밀폐된 공간을 준비하고 산소를 공급할 창문틀을 강철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창문은 1000도씨까지 견디는 방화유리로 설치하고 실험실 내부는 보통의 집안처럼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소재로 꾸밉니다. 또한 실험실 내부는 연어 지하실처럼 산소가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 밀폐. 더불어 화재 시 산소 농도는 산소 농도 측정 장치를 통해 기록되는데 현재는 정상 수치 20.9%. 안전을 위해 소방서에 협조하여 모든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화 장치에 의해 실험실 내부에서 불이 나고 불은 순식간에 주변의 전과 종이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실험인 줄 알았는데 무서워요. 실험실 내부에서는 불이 연소되면서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리고 연기와 불길이 실험실 전체를 메우고 있는 상태. 잠시 후 밀폐된 공간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완벽하게 밀폐한 창문틀과 유리가 분리되고 실험실 내부를 살펴보니 걷잡을 수 없는 화염에 휩싸입니다. 야,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잠시 후 실험실에서 놀라운 장면이 목격됩니다. 거센 불길이 점점 수그러들더니 검은 연기가 내부를 가득 메우고 산소 농도도 처음보다 7%나 떨어진 13.8%. 또한 연기가 회오리 치듯 돌아가며 백드래프트의 전조 증상을 보입니다. 심지어 화재로 인해 내부 카메라까지 전소된 상태. 그럼 이 상태에서 산소를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문 개방. 창문을 열자마자 높은 열과 압력으로 강철틀이 장난감처럼 부서지고 갑자기 확 올라오세요. 실험실 내부에 가득 찬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와, 연기가 갑자기 확 날아졌어요 지금. 와. 그런데 어? 놀랍게도
산소가 공급되면서 소멸됐던 내부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고. 이거 아직 살아있네? 이거 안 보여. 불러온다. 그 순간 내부에서 강한 폭발이 일어나며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합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살펴보니 거대한 화염이 밖으로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불토하네, 불토해. 창문을 저렇게 조금만 열었는데도. 이처럼 화재가 일어난 밀폐 공간에 갑자기 산소가 공급되면 가공할 만한 폭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명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밤낮으로 의상 디자인에 몰두한 알렉스. 하지만 화재 당시 세심한 관찰 없이 성급하게 지하실 문을 열었던 실수로 인해 알렉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 불이 난 지하실의 전조 현상을 세심하게 관찰했더라면. 알렉스는 그토록 바라던 디자이너의 꿈을 이뤘을지도 모릅니다. 불이 났을 때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확인이야. 백인. 선택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화 그 분노의 영웅이죠. 예. 실제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그래요, 수가 있네요. 예. 좀 이렇게 아까 뭐 연기가 거꾸로 들어간다든지 뭐 전조 현상이 있으면 좀 미리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알렉스라는 그 친구가 문을 열었는데 문 손잡이 이렇게 잡았잖아요. 문이 뜨거우면 절대로 문을 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잡는 것도 금지예요. 왜냐하면 손은 오므라지게 돼 있거든요. 손잡이 잡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손 등쪽으로 등쪽으로 대보면은. 바로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다. 뜨거우면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보면. 또 그 자료 화면에 나왔지만 백드래프트가 일어나기 전에 연기 색깔을 보셨어요?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회색. 노란색에 가까운 회색입니다. 연기가 하얀색 연기는 비교적 안전한 편인데 짙은 회색에 가까운 노란색 연기 이런 게 나온다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연기가 뻐끔뻐끔 나오는 것, 간헐적으로 한꺼번에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다 쉬었다 아니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전조고요. 또 유리창이 있을 때 유리창에 검은 타르 같은 게 묻어서 흘러내리는 그런 게 보일 때도 백드래프트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섭다. 자, 여러분, 그 불이 꺼진 듯 보이더라도 어마어마한 폭발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백드래프트 현상,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시에 대비해서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두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위기 탈출 넘버 원!